세 번째 키워드는 정부를 믿은 대가입니다.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결국에 정부가 기존 세제 혜택 중 일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. 유지될 기존 세제 혜택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다소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소비자들에게 특히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사업소득자라는 이 그 대목인데요. 예. 정확하게 이 법의 명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. 이게 개정이 됐어요. 이미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이제 4년 또는 8년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돼 있어요. 예. 현행 우리 임대사업자 규정은 단기 4년, 장기 8년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기준은 단기의 경우에 5년, 또 장기의 경우는 10년으로 시차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서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사실상 대부분이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또 이 종부세의 경우에도 이미 임대 정부가 제시한 요건, 그러니까 최소 요건인 임대 4년 또는 8년 기준을 이미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갑자기 이 말소를 시키는 바람에 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. 이래서 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상당히 지금 비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. 예. 정부가 어저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좀 보완을 하겠다.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은 오늘 나와 봐야 그 전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종부세 합산하는 과세 정도에서는 빼주되 양도세는 굳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정부를 믿고 따라온 결과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파리 대책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 등록을 좀 해서 세금 감면을 받고 나라 경제에도 이바지해 주세요라고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변석개식의 이 정부 조처에 대해서 특히 소급의 논란까지 있는 이런 일방적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비난과 반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